자, 이번에는 리피터 시스템 중에 피엘피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엘피터 시스템은 전면 쪽에 부착이 되는 구조가 되겠고요. 한번 장착을 현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필터, CPL 필터가 장착이 된 상태가 되어 있고요. PL 필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PL 필터 시스템이 회전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 결정, PL 필터의 반사율 결정을 상당히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돌출된 고정 노브를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회전 수준을 결정을 시킬 수가 있고요. 물론 당연히 렌즈 필터 앞쪽에 PL 필터 자체의 회전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쪽에다가 그라데이션 필터나 ND 필터를 결합시키고 PL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함께 그라데이션 또는 ND 필터와 더불어서 PL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리필터 시스템의 장점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보통 PL 필터를 대물 렌즈에 가깝게 두게 되면 화질적으로 조금 더 PL 필터를 사용할 때 유리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지금 리필터 시스템은 제일 앞단에다가 PL 필터를 결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L 필터 자체의 화질에 대한 부분에서는 구조적으로 약간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PL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자가 필터 시스템에서는 어찌됐든 역광 상황에서는 그라데이션이 메인이 되겠고요. 장노출 상황에서는 ND 필터가 메인이 되겠고 그것을 PL 필터는 보조해주는 역할로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이나 ND 필터에 대해서 최대의 화질 저하를 가져오는 형태로서 가장 높은 화질을 가져오고 PL 필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 빈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 바깥쪽에다가 PL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리피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가장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한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리피터 시스템은 그라데이션과 ND 필터와 함께 PL 필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단독으로 PL 필터를 사용할 때 편의성이 상당히 우수한 그런 필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